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는 뜻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네, 이거 보이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지금도 가끔 사용하기는 하는 줌 H1N 녹음기입니다. 보통 유튜브를 시작을 하거나 녹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녹음기거든요. 이걸로 ASMR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입문용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목소리를 따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었고 여기에다가 핀마이크를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음질 퀄리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단점들이 있고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구입하고 나서 엄청 사용을 하면서 만족해가지고 만족한다라는 뜻에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뭐 그렇다고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환경으로 마이크나 아니면 녹음기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도 중간중간 한번 녹음하면서 이야기들을 할게요.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네, 구석에다가 어떤 마이크를 사용 중인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음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말고 다음 장소로 좀 이동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줌 H1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차에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밖에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나오면 화창하고 조금 괜찮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다라고 해야 될까? 네, 지금 날씨가 이래요. 그래서 카메라도 거치해서 촬영을 못하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화면 떨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로데보다 목소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담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적인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예,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스테레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를 양 옆에서 담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잘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양쪽을 한번 소리를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이쪽부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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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디테일하게 담기고 그리고 스테레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SMR 용도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마이크 중 하나입니다. 아,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죠. 저 같은 경우는 ASMR 용도로 이걸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추가적으로 구입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핀마이크. 아마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다른 분들 이제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네, 이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소니 제품인데 가성비가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네,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네, 이렇게 집게가 있어가지고 이런 옷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아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줌 녹음기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소리가 좀 안정적으로 아마 들리실 거예요. 지금 여기 밖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는 이렇게 차도가 있거든요. 네, 차도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핀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목소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줌 녹음기랑 같이 사용하시면 좀 괜찮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은 진짜 괜찮긴 한데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모가 진짜 빨리 돼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도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이 배터리로 사용을 해도 하루 정도 쓰고 나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따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줌 H1 녹음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 배터리 소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름 휴대용으로 나왔잖아요. 휴대용으로 나왔는데 제품 크기가 은근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파우치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파우치에다가 뭐 이것까지 들고 다니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녀야 할 가방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다닐 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초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마이크가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따로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트로 들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된 장소,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휴대성으로 봤을 때 좀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녹음을 했었잖아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소리가 진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특히 바람 소리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 자체가 막 ASMR이나 그런 주변 소리 담는 용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엄청 민감한 모든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했을 때 보통 목소리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야 되는데 밖에서 촬영을 하면 주변 소리까지 당기다 보니까 약간 영상이 정신없는 지저분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제품을 간간이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제가 뭐 얼마 전에 로데 마이크를 리뷰했듯이 밖에서 촬영할 때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데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제품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1N 이 제품이 은근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 제품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약간 예쁜 쓰레기? 그런 느낌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나 녹음기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제품을 유심히 보실 것 같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막 밖에서 이런 식으로 종종 촬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로데 마이크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마이크를 저같이 미러리스에 마이크를 꽂을 수 있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 외에 실내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장소, 되게 방음이 잘 된 장소 그런 데서 사용할 때는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초반에 이제 실내에서 많이 촬영을 할 때 이 제품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고 목소리 숨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지금 중간에 제가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로데 마이크랑 핀 마이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숨을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계속 교체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구입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어떤 마이크로 숨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구석에다가 뭐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네, 표시를 해둘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는 줌 H1N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녹음기 관련한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